언젠간 슈퍼개미. 오늘 복장이 좀 다르죠? 제가 이제 면도를 했다는 거는 뭔가 약속이 있다는 거야. 사람같이 보여야 된다. 근데 예전에 내가 그 출근을 저기 여의도에 에스트랜드라는 빌딩에 그 했거든. 그 가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가 편하게 하고 갔어. 근데 날 잡는 거야. 어디 오셨냐? 일하러 왔냐고 그래. 아, 예, 일하러 왔는데요. 아, 나만 딱 잡는 거야. 카드가 있는데 그 입주 카드에서. 이거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어? 그렇게 보인 내 잘못이지 뭐. 다 내 잘못이다. 아, 저 여기서 근무해요 하면서 올라갔던. 아, 직업준 정신이 투철한 언니였어. 근데 내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야. 한 번이라도 말을 걸라고. 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생기게 낳아주셔가지고. 오늘 장 볼까? 이거 오로라 왜 이래? 오로라 이거 왜 이래? 어? 개폭등이네. 15%? 야, 네가 다 팔라고 했냐 안 했냐? 네가 다 팔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어, 맞아, 안 했어. 내가 팔았어. 주식이 이런 거야. 야, 오로라, 서울옥션 오늘 뭐 3%, OCI 또 폭등. 이거 내가 판 것들만 다 날라가네. 이거 내가 판 것들. 이거 방송 누가 보나 이거? 어? 이거 외인이나 이거 어디 메이저 세력이 내 거 방송 본 다음에 야, 쟤 냉철팀 팔았다 야 하면서 나 날려보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제 산 거, 물 탄 것들 개박살 났네. 어제 물 탄 거. 어제 뭐 샀어? 어제 주류 막 동원 FMB. 어? 정다운 오늘 또 빠져. 어제 샀는데. 아, 오늘도 좀 더 샀어. 이름이 좋잖아, 정다운. 나는 주식할 때 뭐 교육방송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막 물어보는데 잘 몰라. 이름 보고 사는 거야. 정다운. 이름은 정답고 좋잖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이거 뭐, 이거 오리 하는 회사인데 이거 오리들 파업하나? 오리들 민주노총에 가입한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그래서 또 샀다가 언제 뭐 올라가는 거 다 먹으면 내가 뭐 주식의 신이지. 주식의 신은 아니고 주식의 빵셔틀. 물려있는 게 엄청 많네. 아, 어떤 사람이 나 판 거마다 쭉쭉 오른다고 썼는데 아니야. 몰린 거 많아. 나 뭐 물렸냐? 물린 거 엄청 많아 지금. CJ제일당 오늘 또 폭락해가지고 오늘 더 샀어요. 오늘 CJ제일당 더 샀고 서울가스 이것도 뭐 물려있네. 어, CNH 어제 샀는데 이거 어제 산 데서 조금 더 빠지는 것 같고. 뭐 약 그냥 보합이네. 인하전공 물려있고 HSD 물려있고 삼성 SDI는 그냥 보합이고 사조회표 완전 개물렸네. 사조회표 사조대림 물렸고. 사조회표하고 사조대림은 합병한 다음에 이제 복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타이밍을 봐.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걸로. 합쳐지면 좀 모양이 예뻐져 있을 거야. 파라다이스는 뭐 올라오고 있고 뭐 이마트 물렸고. 물린 것도 많아요. 물린 것도. 근데 나는 이 기업 볼 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 정다운 좋잖아. 이름 정답고 좋잖아. 좋잖아. 내가 그래서 셀트리온을 싫어하는 거야. 어? 셀 파란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 누가 나한테 바이넥스 사라는데 그거 사야겠다. 바이. 어, 그럼 바이오 사야 되는 바이오니까 바이. 아닌가, 거꾸로 해야 되나? 머리. 아, 물린 거 많아. 근데 이런 물린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할 때 수익이 많이 나요. 보면 이 물린 것들 해서 계속 타는 것들이 회사들이 그래도 괜찮잖아. 이마트. 어? 이마트 괜찮아. 산마트보다는 1 부족하죠. 이거 너무 이런 아재 개그 남발하다. 구독자에서 떨어지는 소리 부르륵 들리는데. 오늘도 장이 괜찮네. 내가 없는 것만 날아간다는 게 문제지만 장 전체적으로는 장이 괜찮아. 외인도 선물 포지션 좀 돌릴 것 같고. 오늘 나가봐야 돼가지고 뭐 대충 해야지. 오늘 뭐 약속 있냐면 제가 세무상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문사 대표님을 또 만나기로 해서 패션도 자문사 대표님 좋아하는 패션으로 뭐 알잖아. 알잖아. 아, 자문사 대표님이 주짓수 좋아하셔. 떼팀 해야 되고 또 서핑 좋아. 서핑 패드 딱 샤 알잖아. 그거 가야 돼서 오늘 뭐 짧게 없는 짧게 없는 벌써 2시간 다 됐어.
주식방송 뿌리야. 아, 짧게 짧게 하면 돼. 아, 어젠가 그젠가 너무 길게 했더라고. 또 내일은 또 약속 있어가지고 내일은 또 방송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이거 빨리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거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방송을 하니까 나 오전에 이렇게 딱 보고 장이 이거 나가리다 싶으면은 다 때려치고 이제 놀러 나가는데 요새 그걸 못하네. 그래서 라이딩도 가고 뭐 어디 저기 그냥 맛집이나 점심이나 먹으러 나가고 그러는데. 아, 이거 테이펙스 이것도 개물렸네. 이거 테이펙스 이거 계속 떨어지네. 에이펙 팩스. 요즘 누가 팩스 써? 누가 팩스 써? 테이펙스 이거. 어? 요즘 스마트폰 쓰지. 무리수인가? 응. 무리수. 야, 괜찮아. 이 방송은 사람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너랑 나랑 재밌으면 돼. 재미없어. 재미없어. 야, 근데 왜 웃어? 야, 재미없는데 왜, 너 왜 웃어? 야, 재미없다고 웃지 말아야지. 너 재미없다고 웃어. 재미없다고 웃어. 뭐 웃는 거, 너는 그거 진짜 너 나쁘다. 너 솔직히, 사람이 솔직해야 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정다운 더 샀고, KMH 조금 샀고. 아, 근데 돈이 없어. 아, 오늘 그래가지고 수출 포장 있는 것들 막 다 팔았네. 좀 수익 난 것들. 수출 포장 팔고 해가지고. 오늘 떨어지는 것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쫙쫙 깠지. 특별한 거 없어. 오늘 이거 짧게 해야 돼. 지금 길게 하면 오늘 내가 그 깡통 났을 때 대처법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다음에 미뤄서 미뤄서 해. 아니 그 왜 그리고 또 자문사 대표님도 이런데 왜 만나냐면 그냥 또 그 또 마켓 리더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뵙고. 아,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작년 같은 때 같이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엄청 많이 낸 그 자문사인데 나중에 홍보해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혹시 된다고 하시면은 홍보. 아이, 누가 가입하겠어, 근데. 누가 가입하겠어. 다, 여기 형들 다 잘하는데. 다 선수인데, 이거. 만나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 듣고.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그래, 가끔 한 번씩 만나요, 미팅을 해. 보통 이제 어떻게 맨날 이거 붙어 있어요. 붙어서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장, 하루 종일 뭐 단타만 치나? 단타 심심하면 치는 건데, 사실은 메인 수익률은 내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것들, 그런 데서 수익 나. 내가 이거, 너 말은 안 했지만, 금강공업이라고 이거 조금 들고 있는데, 좀 그래도 비중을 조금 들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요즘 장이 괜찮아. 이게 비중이 좀 있는 것들 있는 데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따치는 거 모아가지고 이마트 같은 거 사 모으는 거지 뭐. 그런 거 사 모으면 또 언젠가 수익 알잖아. 알잖아. 모르나? 아니 누가 막 분석했는데 제대로 내가 하는지 그 분석해서 했더라고. 하고 뭐 장 봐서 이러다가 약속 있으면 나가서 이제 사람 만나고 뭐 세무 상담도 받고 뭐 와이프랑 같이 뭐 맛집 갈 때도 요새 애들이 노니까는 미치겠네. 아니 왜 쉬는 거야? 왜 어린이집에 왜 무슨 방학이 왜 필요해 이거? 세금으로 올라 야 돌 날라오는 이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모르더라고요. 어린이 선생님들이 바빠가지고 이 주식 하실 시간이 없어. 되게 열심히 하셔. 아, 방학 있어야지. 뭐 어떻게 내 생각만 해? 어떻게 나만 아니면 돼? 야 그러고 보니까 야 금요일날 또 쉰다며. 어? 요번 주는 방송 거의 못 하겠는데 목요일날 내일 또 뭐 약속 있고 금요일날은 장도 안 하는데 뭐. 그날 뭐 할까? 그냥 뭐 제품 리뷰나 테크 유튜버로 전화는 해야겠다. 아니 왜 쉬는 거야? 금요일이 뭐 무슨 날이야? 뭐 중요한 날이야? 혹시? 어? 너 혹시 만세했나? 아, 쉬면 좋지. 근데 왜 쉬는 거냐고. 이게 좋은 장 이게 쉬는 거지. 이거 장 이게 쉬는 거지 이게. 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뭐가 있어. 어? 나만 아니면 되는데. 형들 회사 가는 형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형들 오늘 장도 성토하시고요.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들어가세요.